클래식과 가까워지는 거리 1m입니다. 추상화의 시작 칸딘스키는 모네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전업 예술가의 길로 뛰어들게 되죠. 1851년 브람스는 헝가리계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의 독주회를 보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 레메니와 함께 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 순회 연주에서 그는 평생의 친구인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브람스 이야기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두 명의 인물, 로버트 슈만과 클라라 비크를 이때 소개받게 됩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열어주죠. 자, 브람스 역시 레미니와의 여행을 통해 그의 운명을 바꾼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순회 공연의 결과물로 얻어진 바로 작품이 오늘 함께 들을 음악, 헝가리 무곡이랍니다. 자, 오늘 함께 1번 감상해 볼까요?